윙기호트 체험에 앞서 바다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 생존수영법을 배워볼 텐데요. 생존수영법 역시 이곳에서 11월까지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수영을 배우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자, 첫 번째,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. 두 번째, 구조를 하러 올 때까지 버티기. 수영을 못할 경우 깊은 물에 빠지면 패닉에 빠짐이 쉽사리라 구명조끼를 입고 짧은 거리를 유영하는 훈련을 받으면 스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버텨야 하는데요. 혼자 버티기는 더 간단합니다. 일단 그 상태에서 내 양쪽 다리를 붙이고 껴 앉는 거예요. 안 체부해볼 거예요. 가운데에다가 가장 약한 친구를 두고 점점 원을 그리면 둥그렇게 뭉치면 조류에 떠내려갈 위험도 줄어듭니다. 계곡이나 바다 놀러 갔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. 혼자서 이렇게 뜰 수 있는 방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누워서 친구들이랑 체온 유지하는 법. 저 같으면 혼자 살 거라고 도망갔을 텐데 다 같이 붙어야 산다는 걸 그거 하나 배웠고, 두 번째는 수영하는 법. 제가 수영 자체를 모르거든요. 마지막으로 요즘 인기 있는 해양 레포츠죠. 딩기호트를 제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. 그날의 바람에 따라 혹은 파도에 따라 이제 제가 트림을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다른 스포츠를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.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요트를 타니까 진짜 기분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. 강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바람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줄을 잡아당기면서 노까지 열심히 저으면 무엇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.